얼굴 라인이며 얼굴 요 팔자 라인이며 샥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고 보일 거예요. 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탄력 케어를 해줘서 처지지 않게 하는 요 순서가 맞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동시에 해주잖아. 거울을 보는데 라인 자체가 처진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내가 어떤 걸 했더라? 하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락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 현실적으로 20대부터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관리 몇 가지를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제 채널에 유난히 20대, 30대 미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 스킨케어 트렌드가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피부 탄력 케어에, 특히 홈 케어에 정말 관심이 많은 미우들이 굉장히 여기 많을 거라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우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프로 관리러 또 열심히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 먹고 얼굴을 혹사시키고 있는 이 프로 관리러 제이미 포유가 우리 현실적으로 20대부터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관리 몇 가지를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추하는 관리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20대 중반부터 관리를 또 꾸준히 해줘야지 비교적 노화 방지를 잘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맨날 돈 펑펑 써가면서 어떻게 전문기관에 스페셜 관리들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통장이 아파해. 오늘 이 제이미는 좀 현실적인 관리법으로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미우들이 현실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탄력 관리 중에 제일 쉬운 거는 너무 뻔할 뻔자가 하나 나오는데 괄사입니다. 이 괄사가 정말 관리하기 쉬운데요. 관리를 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또 괄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너무 사용해서 많이 더러워졌다. 플로나 괄사인데요. 저는 이게 가볍고 넓은 면으로 이렇게 뭉툭한 돌기들이 있어서 편했어요. 왜냐? 사실 우리가 피부의 근육의 결을 다 알지 못하는 이상 잘못 건들면은 오히려 피부가 처질 수... 피부가 처질 수도 있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괄사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측두근을 갈겨버리는 거예요. 측두근이 보세요. 이 모든 살들이 다 모아져 있는 곳이에요. 이 근육결들이. 그래서 이 측두근을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당겨보면 느낄 수 있어. 얼굴 라인이며 얼굴 요 팔자 라인이며 눈가 라인이며 이 측두근을 쫙 당기면 샥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고 보일 거예요. 우리가 요 측두근을 항상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경락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머리에 힘 주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제가 은근히 또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여기를 항상 집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괄사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두근을 조지부시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아무튼 요 측두근이랑 두피 쪽 근육을 잘 풀어주시기만 해도 우리가 이 모든 얼굴의 근육결들이 무거워서 처지지 않게 방지는 할 수 있다. 제가 이 괄사 사용법은 릴스로 제가 정말 꾸준히 당기고 있는 15년 경력에 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릴스로 올린 적이 있어요. 따라라. 인스타 한번 구경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바닉 개념의 홈 디바이스를 좀 구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이 여러분 손으로 척척척척 바르면 손에 흡수되는 양도 되게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피부가 흡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홈 디바이스들 중에서 이 모공 속에 이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뚜렁뚜렁뚜렁 잘 넣어주는 그런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갈바닉 개념의 홈 디바이스들은 가격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약간 이게 사람의 심리가 가격대가 비싸면 또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또 통장은 아파도 그 좀 15만원 이상, 20만원 이상의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갈바닉 개념뿐만이 아니라 뭐 모공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일주일에 아무리 귀찮아도 한 두세 번은 사용해서 아주 좋은 성분을 꽉꽉 담고 있는 화장품 사용할 때 꼭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화장품이 쫀쫀하게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사용하면 모공도 늘어지는데 방지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영상에서 추천을 한번 자세히 했었거든요. 링크 달아드릴게요. 갈바닉 개념의 홈 디바이스를 하나 구매하셔서 피부에 잘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 그런 성분의 화장품들 사용하실 때 꼭 한번 같이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꾸준히.
자, 그리고 이제 3번. 제가 피부 탄력 케어에 굉장히 좋은 성분 3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레티날, 두 번째로는 EGF 성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라겐 성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레티날, EGF, 그리고 콜라겐 이 성분들 중에서 20, 30대 미우들이 현실적으로 무난하고 쉽게 챙길 수 있는 성분으로는 콜라겐을 정말 추천해드리는데, 요즘 콜라겐 성분의 화장품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요거 하나 추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스프리의 콜라겐 그린티 세라마이드 탄력 장벽 크림. 여러분, 20대 중후반부터 피부의 변화와 노화가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정말 빠르고 신속한 관리를 해주셔야지, 요즘 트렌드가 또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고 천천히 고상하게 노화를 막으면서 나이를 먹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탄력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겁고 찐득하고 자극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이 가는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이니스프리 콜라겐 크림은 평소에 바르는 보습 크림처럼 자연스럽고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데, 피부 탄력은 또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우리 20대 초반 미우들이, 뭐 중반 미우들이든 후반 미우들이든 다 너무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싹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데일리로 꾸준하게 탄력 케어할 수 있는 크림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부 속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 게다가 거기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과 탄력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고, 심지어 피부가 막 처지고 늘어지는 느낌까지, 이런 피부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라마이드 화장품 이름, 그 보습크림 이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장벽과 피부 보습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근데 이 크림이 바로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랑 함께 피부 탄력에 기여하는 유사 콜라겐 성분이 같이 이렇게 잘 조합되어져서 나온 크림이에요. 이 겨울에 쫀쫀하게 보습도 챙기면서 탄력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크림이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겨울에 정말 필요한 탄력템이거든요. 지금 나 이 영상 찍으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 크림이 그냥. 그래서 내놨네 이거를. 제형이 정말 짱짱하게 발리는데 유분감이 전혀 막 넘쳐흐르거나 뭐 리치해가지고 끈끈하고 찐득하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피부의 흡수는 또 깔끔하게 돼요. 근데 또 속보습부터 겉보습은 또 꽉 채워주면서 마무리감은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한창 메이크업 많이 하고 다니실 20대, 30대 미우들이 정말 좋아할 제형이야. 이게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를 정말 쫀쫀하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줘도 전혀 밀림이 없고 피부 보습감을 채워줘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할 때는 제가 또 꿀팁이 있거든요. 얘를 제 탄력 홈케어 크림으로 임명해놨어요. 영광이야 이거사! 아무튼 제가 세 가지 꿀팁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자기 전 나이트 꿀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세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스킨케어 다 하고 크림 단계에서 좀 도톰하게 양을 이렇게 잡아서 크림팩, 수면팩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약간 슬리핑팩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서 그냥 잠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다음날 피부가 또 쫀쫀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아이크림 같은 거 있죠. 요 콜라겐, 요 이니스프리 콜라겐 크림을 같이 섞는 거예요. 같이 섞어가지고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요 팔자주름 라인이나 눈가 전체적으로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 있죠?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올려서 자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주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이크림은 보통 좀 제형이 찐득찐득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수부지나 트러블 피부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제형 안 부담스러운 이 콜라겐 크림이랑 같이 섞으니까 얼굴 넓은 부위에 사용해주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크림이랑 같이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용하는 그냥 수분 보습 팩 있죠? 올리브영에서 겁나 세일하는 그런 팩들 있잖아. 요런 팩 사용하기 전에 아까처럼 요 콜라겐 팩을 겁나 듬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피부에. 특히 약간 겨울이면 또 겁나 건조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부위 있죠? 그런 부위에 좀 듬뿍 올려놓은 다음에 수분 시트팩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서 한 2, 30분 정도 팩해주면
그냥 이 수분팩만 해주는 것보다 훨씬 피부가 화장도 진짜 잘 먹고 이렇게 하고 다음날에 보면은 더 피부가 더 쫀쫀해져 있는 느낌? 저는 그래서 이 크림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메이크업 전에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고 아무튼 홈케어용으로 사용해주기 너무 좋아요. 정말. 아무튼 이렇게 꿀팁 한번 전수해봤습니다. 이렇게 낮이든 밤이든 사용하기 너무 좋고 제형이든 성분이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광고지만 영상으로 열심히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제품의 메리트를 못 느끼면 광고 안 하거든요. 아시죠? 솔직히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탄력 케어를 해줘서 피부를 끌어올려가지고 처지지 않게 하는 요 순서가 맞거든요. 이게 맞거든. 이게 진짜 슬로우 에이징 관리인데 피부 장벽 다 망가져 있는데 사실 막 콜라겐 집어넣어봤자 효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동시에 해주잖아. 이니스프리가 아주 아주 옳았습니다. 아주 좋아. 실제로 이 콜라겐 크림이 임상 효과까지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제가 또 이 부분 안 보면은 살짝 의심 많아져가지고 겁나 재거든요. 광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많은데 또 임상 효과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세라마이드로 뭐 72시간인가 보습 지속력도 인증받았고 피부 표피층 안쪽 15층까지 탄력도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용감이 장난이 아니긴 해요. 미우들한테 추천 안 할 이유도 없고 제가 안 쓸 이유도 없잖아요. 이게 광고를 할 때 항상 미우들 눈치를 보는 이 제이미포유가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탄력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서 이 제품을 괜히 광고로 괜히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지만 특히 20대 미우들이라면 괜히 어디 가서 비싼 콜라겐 크림으로 그 뒤통수 한 대 촥 맞지 말고 이거면 된다. 세일도 정말 착하게 잘하는 우리 이니스프리의 신상템이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세라마이드 크림 굳이 따로 이 겨울에 구매 안 해도 되어서 좋지 않아요? 탄력이랑 보습이랑 피부 장벽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끝장나는 보습 크림이니까 제가 이 현실적인 관리템으로 이니스프리 크림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미우들 더 많이 이 크림 경험해보라고 우리 이니스프리에서 미우들과 제이미포유만을 위한 쿠폰도 만들어주셨어요. 마드모하세요. 간니스프리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미우들까지 챙겨주는 브랜드들이라면 더 열심히 추천하게 되지. 지금 현재 여러분 이니스프리 공식몰로 달려가셔서 더보기란 보시고 쿠폰 등록하셔서 이 크림 구매하실 때 쿠폰 같이 쓰시면 이 크림의 10ml 증정품을 같이 주신다고 해요. 휴대용으로 쓰기 너무 좋잖아. 같이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꼭 보셔서 쿠폰 등록 방법 꼭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잊지 마. 미우들만을 위해서 우리 간니스프리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챙겨가. 미우들 연장 챙겨 지금. 여러분 이제 비추천 관리법의 시간입니다. 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섀도우 목탁 한번 때리고 저의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비추천 관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비추천하고 싶은 관리 중 하나는요. 전문기관에 가셔서 받을 수 있는 관리 중에 그 측두근 보톡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거를 정말 후회해요. 측두근 보톡스가 이제 요 두상이 여기가 좀 이렇게 근육이 뭉치신 분들이 맞으면 모자 쓸 때나 이렇게 뭐 머리 스타일링 할 때 여기가 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맞는 턱 보톡스 맞으러 간 건데 이거 추천받아서 그냥 그럼 한번 때려 넣어주세요 하고 딱 같이 맞은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일단 한잔 할게요.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는데 팔자주름 라인에 약간 불독살처럼 살찐 것 마냥 라인 자체가 처진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이게 뭐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내 피부한테 한 거지? 내가 어떤 걸 했더라? 하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측두근 보톡스밖에 없는 거예요. 측두근 보톡스로 이걸 줄여놓으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근육의 부피까지 쫙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지탱하고 있던 살이 갑자기 촥 처진 거죠. 이 얼굴형 라인 망가지는데 최적의 보톡스 아니었나? 이거는 뭐 개인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저는 다시는 측두근 보톡스를 맞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비추천. 이게 오히려 늘어지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뭉친 것만 잘 풀어주고 땅땅한 힘만 풀어주세요. 괄사로 해도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전문기관에서 받는 그런 무분별한 레이저 관리입니다. 사실 요즘 레이저 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물론 좋은 후기도 많이 보셨겠지만 비추하는 후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나 이거 받고 피부 완전 깨끗해졌어, 나 이거 받고 피부 라인 싹 살아났어 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예약해가지고 달려가셔서 받는 건 진짜 비추합니다. 본인 피부 타입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시술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무분별하게 받는 레이저 관리라든지 막 피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층을 얇게 만들어서 노화가 빨리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를 진짜 짜글짜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딱 저에게 맞는 전문기관 시술 몇 가지만 내비두고는 나머지는 다 일절 끊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봤던 시술들도 다 끊어버렸어요. 홈케어 잘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리고 이런 거 경락으로 괄사 잘 해줘 이러기만 해줘도 우리 예쁘게 노화를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괄사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개념인데 무분별한 괄사 정말 비추입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괄사 시작하면서 너무 막 힘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TV 보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 보니까 제가 혼자 했는데도 여기 막 어혈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경락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오히려 집에서 혼자 하실 때 근육의 결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막 세게 근육 막 건드시면서 그냥 끌어올린다는 개념으로 피부 조지시고 얼굴 조지시고 근육 조지시면 오히려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상상치 못한 정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선생님한테 그럼 제발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림프선 풀고 축두근 잘 풀고 여기 턱선 그냥 간단히 끌어올리는 정도만 배워왔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얼굴 안쪽을 막 건들 필요 없고 노폐물 지나가는 자리나 뭉친 부분 있죠? 무리하지 않고 그냥 쓱쓱 쓸어주시고 풀어주시기만 해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잘 알아보고 괄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피부 처진다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우리 20대 중후반 분들부터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관리법부터 비추하는 관리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프로 관리러로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미우들이 찰떡 콩떡같이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이 재미포유의 매개어도 잘 알아듣는 우리 미우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아무튼 저는 노화가 정말 싫네요. 노화라는 것은 왜 오는 걸까? 사람은 수명은 늘어가는데 왜 피부 노화는 그대로니? 이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이 재미포유가 아무튼 여러 가지 꿀팁을 공유해봤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니스프리 콜라겐 크림 이거 꼭 잊지 말고 다들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안녕!